의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점등식 할 때마다 날씨가 별로 안 좋네. 지난번에 그 블루공무공원 할 때도 굉장히 추웠는데 또 오늘 보니까 그동안 또 괜찮다가 또 그저께부터 쌀쌀해져가지고 오늘 그렇습니다. 우리 공원가에서 뭐 기우제라도 치르든지 뭐 통화를 한번 해보지. 사실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 2월부터 거의 모든 게 다 중단되었고 사실 2회차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다 이제 한 일주일 늦게 정말로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우리 동구가 2021년을 기점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가는 원년을 맞아서 많은 발전하고 있습니다. 또 우리 인류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해서 지금 4차 산업시대, AI 시대를 향해서 또 거기에 우리 현실 생활에서 가장 많은 기술들입니다.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끝에 가보면은 오늘 강화해야지만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블로그공원도 그렇고 우리 정말 백희철 청장님과 또 차수환 의장님과 예상하는데 좀 열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보니까 이게 참 22개 동장님 또 통장님들 회장님들 특히 이렇게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. 정말 전부 동구의 귀한 분들이 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여기 많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점등 행사를 축하드립니다. 화이팅 한번 하실게요. 하나 둘 셋 화이팅! 셋! 야간 관광명소로 가는 날 공부하시면 또 마음을 달리고 하나가 되어서 힐링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밝혀진 모든 조명과 함께 한 번 더 영상이라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, 하나 둘 셋 화이팅! 네,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예. 화이팅! 공부공원 화이팅!